중학교에 다니는 김소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공약수와 체제 공약수입니다. 먼저 공약수란 주수의 약수 등 공통된 약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체제 공약수란 공약수 중 가장 큰 수를 말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과 30의 공약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18의 약수를 구하면 18이 되는 곱셈을 찾으면 됩니다. 1과 18이 18이 되고 2와 9가 되고 3과 6이 됩니다. 그러므로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 됩니다. 그리고 30의 약수는 또 곱셈하면 1과 30, 2와 15, 3과 10, 5와 6이 되므로 30의 약수는 1, 2, 3, 5, 6, 10, 15, 30이 됩니다. 그 18과 30의 공약수를 구하려면 똑같은 수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1, 2, 3, 6이 똑같으므로 답은 1과 2와 3과 6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와 6의 공약수와 3의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9의 약수는 1과 3과 9, 6의 약수는 1과 3과 6과 6입니다. 9와 6의 공약수는 1, 3입니다. 9와 6의 체제 공약수는 3입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